자, 이번 시간에는 예. 자.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예. 이름이 붙은 거는 역사적인, 비즈니스적인 이유 때문일 거예요. 옛날에 자바스크립트 원래 라이브 스크립트였는데 마케팅적인 이유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이름으로 바꿨을 거예요. 예. 자바스크립트는 누가 만들었냐? 네스케이프에서 만들었습니다. 네스케이프의 CTO, 네스케이프의 창업자가 이 HTML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문서 중심이에요. 정적이에요. 그래서 HTML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는다거나 또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뭐가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안한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뺏겨서 자, 전 뺏겼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뺏긴 게 뺏긴 거니까 자, 뺏겨서 만든 언어가 제이스크립트라는 거고 두 가지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의 같은 거예요. 틀린 부분이 조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개발자들이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같은 자바스크립트인데 어디서는 이렇게 쓰고 어디서는 이렇게 써야 돼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지금 이 자바스크립트가 어디서 동작하는가를 체크해서 IE에서 동작하면 이렇게 동작하도록 하고 파이어폭스에서 동작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렇게 뿔이 나서 웹 표준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게 자바스크립트고 그러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또 HTML이랑 좀 다른 길을 걸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W3C에서 관리하지 않고 ECMA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표준화 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다른 말로는 ECMA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ECMA 스크립트.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것은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것이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액션 스크립트. 액션 스크립트 요거는 플래시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예요. 얘가 ECMA 스크립트를 애 표준을 따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플래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약간 다르죠. 그리고 제어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그 최근이 아니라 그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이제 HTML을 동적으로 제어하는 언어로 사용이 되다가 자바스크립트가 한동안은 개발자들한테 좀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쉽다는 이유로.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발자들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대단할지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구글이라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어떤 사조 같은 걸 만들었죠.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터넷 너머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너머에는 스토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드롭박스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스프레드시트가 있으면 엑셀이 있으면 그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너머에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으면 그게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어쨌든 인터넷 너머에 뭔가 있다라는 뜻으로 클라우드란 말을 쓰는데 바로 그 클라우드의 핵심은 인터넷 너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 너머 에 있는 것 너머에는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통해서 그 시스템들을 제어하냐? 웹을 통해서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웹을 통해서 제어하는 데 있어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파워를 극대화시키려면 어떤 언어가 사용이 되냐? 당연히 자바스크립트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돼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쓰고 싶은데 자바를 배우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럼 뭘 깔아야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바스크립트로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가 뭘 특별하게 깔지 않고 사용자 컴퓨터에 다 깔려있는 브라우저 위에서 엑셀 작업을 할수 있고 또는 지도 서비스를 볼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걸 특별하게 깔지 않고 그때 사용하는 게또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중요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또 구글이라는 회사 같은 회사들이 예전에는 웹에서 이게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을 확 파괴하고, 정말 이게 웹에서 돼? 라고 할 만한 것들, 구글 지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를 아무도 깔보지 않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언어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는 자바스크립트가 웹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웹 바깥에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공헌을 한 회사가 구글이에요. 구글이 크롬을 만들면서 크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V8인가? 예, 엔진을 만들었어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인데 그 엔진이 오픈소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엔진을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 바깥에서 수많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노드.js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네. 자바스크립트는 옛날에는 많이 천대받았는데 지금은 가장 뜨거운 언어다. 예, 분명하게 가장 뜨거운 언어입니다. 앞으로도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언어예요. 예. 그래서 이 언어의 역사도 되게 팔자라는 게 있어요, 진짜.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예.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자, new 파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html을 만드세요. 이름은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셔도.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뭐 해야겠어요? HTML 문서를 만들어야죠. 기본 골격을 만드세요. 자, 저는 만들었습니다. 자, 핑. 예. 한 분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계시네요. 핑 서비스를. 핑.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늦게 오신 분들은 저를 실성한 사람으로 보시겠죠. 핑핑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HTML 문서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HTML, 자바스크립트도 CSS처럼 완전히 HTML과 다른 형식의 언어고, CSS랑 자바스크립트가, 아니, CSS랑 HTML의 거리가 지구와 달이면, 자바스크립트와 HTML은 거의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정도 됩니다. 완전 달라요. 예. 그러거나 마거나 어쨌든 서로 다른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게 알려줘야 돼요. 야, 이건 자바스크립트로 해석해야 돼. 이거는 HTML로 해석해야 돼. 바로 그런 질서를 부여하는 게 문법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HTML 태그가 스크립트 태그예요. 스크립트 태그를 써봅시다. 자, 바디에다가 스크립트라고 해보세요. 요거는 헤더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디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적합한 데가 다릅니다. 자, 스크립트.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alert 1이라고 하면 이걸 실행했을 때 경고창이 뜨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리 나네요. 자, 저도 떴습니다. 자, 여기 있는 브라우저는 요 앞타나가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API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얘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브라우저를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브라우저를 호출한 걸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맥에서 쓰신다면 여기 있는 요 브라우저가 IE가 아니라 사파리 뭐 이럴 수 있어요. 맞는지 확실치 않은데. 이렇게 도망갈 구멍은 또 만들어놔야죠. 녹화까지 하고 있는데. 자, 도망가게 내버려 두세요. 지금 녹화 듣고 계신 분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자바스크립트 실행했고, 우리가 그 서로 이질적인 문법을 갖고 있는 언어가 어떻게 서로 조인하는가도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PHP에서도 그대로 등장해요. 예, 그대로 등장합니다. 다른 문법적 구성을 갖고 있는 언어들은 이런 식으로 조우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아주 거의 교회에서 아멘 하듯이. 아멘 잘하시는 분 같은 느낌. 고맙습니다. 너무 파이팅이 되고 있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왜 쓰는가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건데, 하나는 우리 살펴봤어요. 조건문과 프롬프트라는 거를 결합해서 사용자에게 패스워드를 물어봐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증하는 것을 살펴봤죠? 그것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이유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이유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HTML 태그를 작성한다. 그런데 작성해야 될 태그가 한천줄 정도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뭘 쓰면 될까요? 반복문을 쓰면 되겠죠.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서 자, 아까 코드를 좀 고쳐서 반복문은 뭘로 시작하나요? 보로 시작하고요. i는 0, 그리고 i는 10,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 i는 i가 반복될 때마다 1씩 올라가는데 10보다 작은 동안 반복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때요? 되게 심플하죠? 이제 눈에 좀 들어오나요? 예. 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 자리에 있었으면 저안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0, 1, 2, 3, 4, 5, 6, 7, 8, 9가 나왔어요. 자, 0부터 9까지 타이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포문보다 포문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그냥 타이핑하고 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작성해야 되는 게 100글자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 컴퓨터가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컴퓨터는 반복문을 실행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브라우저가 컴퓨터의 자원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헤비한 작업을 시키면 컴퓨터는 뻑 하고 멈춥니다. 하고 멈춰요. 예. 특히나 이 자바스크립트는 되게 고수준의 언어라서 많이 느려요. 그래서 얘한테 복잡한 일 시키면 얘가 조금 있다가 저한테 뭘 물어볼 겁니다.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더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크롬은 근성이 있네요. 좀 버티고 있습니다. 예, 왜냐? 보통 자바스크립트 그렇게 헤비한 일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거를 허용을 안 하면,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그거를 커트를 안 하면, 그렇게 헤비한 작업을 그러면 컴퓨터를 쓸수 없는 지경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스템의 판단의 영역이에요. 예, 무한대로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한번 사용자에게 물어볼 것이냐, 예,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자, 어때요? CPU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얘가 100%까지 안 가는 건이 브라우저가 그거를 억제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자기 자원을 100% 쓰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다른 언어들, 아주 파워풀한 데 쓰는 언어는 100%다 씁니다. 예. 그 언어의 특성, 그 플랫폼의 특성, 또 걔들이 추구하는 바 또는 걔들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정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안 꺼지니까 저는 얘를 그냥 꺼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의 조건은 중요하다. 예, 너무 크게 잡으면 예,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훈을 얻은 거죠. 자, 제가 요거를 조금 줄여서 100 정도로 잡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요거는 그냥 숫자니까 조금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HTML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자, li 태그를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에, 자, li 태그는 뭘로 감싸요? ul 아니면 ol. ul 아니면 ol.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예. 자, 보세요. 자, ul 태그로 감싸고, 이렇게 합니다. 자, ul과 ul, 닫히는 ul 사이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따로 왔어요? 자, 핑. 핑을 좀 이용해 주세요. 예. 자, 핑. 자, 없으면 그냥 가야죠. 자, 이렇게 더하기. 자, 단따옴표, 작은따옴표, li, 작은따옴표는 저게 문자죠? 요거 문자입니다. 문자랑 i랑 결합한 거예요. i의 값은 0부터 99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더하고 li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설명 필요하죠?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요거는 li라는 문자입니다. 그거 더하기 i를 했어요. i의 값은 0부터 99까지 올라가요. 반복될 때마다. 그리고 더하기 닫히는 태그인 li라는 문자열을 더해준 거예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어때요? 왜 쓰는지 대충 알것 같아요? 예, 오묘하죠? 서로 다른 문법인데 이렇게 낑겨 들어가는 걸 보면 신기하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랑 HTML이랑 동시에 시작된 게 아니란 걸 생각해 보면 더 대단한 거예요. 예. 되게, 뭐, 요것도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겠죠? 예. 그럼 만약에 0부터 1, 2, 3, 4, 5, 6, 7, 8, 9가 아니라, 2의 배수로 올라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i의 근데 이건 가로를 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 곱하기는 별표를 써요. 예, 0도 2의 배수인가요? 0은 포함이 안 되죠. 아, 그런 거야? 공부 너무 잘해. 이런 너무 간단한 건 헷갈릴 때가 있죠, 그죠? 자, 만약에 2부터 시작하고 싶다.
요걸 2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일로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되죠. 응용력이 좋으시네요. 자, 그럼 2부터 시작하죠. 예. 자, 저 정도 연산이면 카피앤페이스트 안 됩니다. 예. 계산도 해야 되고 복잡해지죠. 만약에 저거를 0 이렇게 순환하고 싶다.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누기를 쓰면 되는 나머지를 쓰면 되는데 넘어가죠. 붙이는 태그를 뒤에 더하는 게 제일 낫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li 플러스 i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뒤에 닫히는 태그를 또 더하는 게 왜냐면 li 태그는 열리는 태그와 자, li 태그는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li 자, e li 이렇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요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할때 문자 li 더하기 숫자 e 더하기 닫히는 태그 li를 해야지만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닫히는 태그를 해주는 거죠. 더하기가 더하기의 의미가 더하는 그, 예.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와 숫자를 더하면 숫자를 문자화 시켜요. 예.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됩니다. 기존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건 에러입니다. 에러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친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간주하고 지가 알아서 형을 변환시켜줘요. 데이터 형식을.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의 특징이고 이런 속성을 좋아하는 엔지니어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안 좋아하는 엔지니어는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엄격하지 않은 건 나중에 개발할 때는 편한데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때 찾기가 힘들어져요. 예. 근데 엄격하면 코딩할 때 겁나 짜증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 시간을 쓸 것이냐의 문제예요. 예. 개발할 때 시간을 적게 쓸 거냐, 아니면 나중에 관리할 때 시간을 적게 쓸 거냐.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하긴 어렵고, 그 언어의 취지, 그 언어의 어떤 그 사용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속성은 정해집니다. 예. 그쵸? 예. 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일단 엄격한 언어들은 숫자는 숫자고 문자는 문자인데 뭘 결합해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논란거리가 되죠. 엄격하냐 엄격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언어들은 대부분 엄격하지 않아요. 되게 착한 관대한 언어들이에요. PHP도 마찬가지고 자바스크립트 거의 두 개가 쌍벽이에요. 예. 많이 까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한 거냐? 자바스크립트로 HTML 태그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또 동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프로그래밍적이라고 합니다. 또 동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 제가 한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서버 쪽에서 하는 언어가 PHP예요. 근데 걔는 서버 쪽에서 서버 컴퓨터에서 작동을 해서 우리한테 이 결과값을 HTML로 그대로 쏴주는 거예요. HTML을 다 만든 다음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그 코드만 있는데 그 코드가 누가 해석하냐? 클라이언트가 해석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요 HTML 태그를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소스 보기 하면 코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써요? 여기 있는 이 웹브라우저는 요 웹브라우저가 얘를 해석했기 때문에 소스 코드 자체는 가볍습니다. 근데 만약에 PHP가 해석했다면 요 안에 엄청나게 많은 li 태그가 들어와서 브라우저로 떨어질 거예요. 자, 이 차이는 내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그 지점에서 결정적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드 언어 사이의 차이점들이 드러날 거예요. 자, 이제 할거 많으니까 또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자, 힘들죠?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가야죠.
자, 여기 있는 li 태그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힘들게 만들었는데 지워서 죄송해요. 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이벤트라는 거를 살펴볼 건데,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어떤 반응을 시스템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벤트. 예를 들면 클릭했다. 사용자가 드래그했다. 또는 사용자가 어떤 키를 눌렀다라고 하는 그 반응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벤트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HTML 코드는 예. 자, 지금 여러분들 되게 힘든 상황인 거 알고 있어요. 예, 많이 힘드시죠? 그 힘들 때는 그 실습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냥 화면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아직 나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실습하셔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실습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지 마세요. 좀 에너지를 남겨두세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아까 그 태그가 저 버튼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되게 단순한 태그로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것도 API 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input type text라고만 저 버튼이라고만 적었는데, 저런 버튼이 튀어나오는 것은 우리가 HTML 태그라는 API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저 버튼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브라우저 개발자가 만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뭘 할 거냐면,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벤트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그때는 뭘 하냐면, 자,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onClick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용도의 속성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onClick 됐나요? 자, onClick에다가 alert이라고 해보세요. 1 이렇게. 자, onClick alert 1.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 하는 서버 수업은 오늘과의 단절이에요. 내일부터 새로운 모듈입니다. 내일 하시는 내일 수업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부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좀 따라가는 게 힘들었다. 내일부터 새 출발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은 푹 쉬면 돼요. 집에 가서 괜히 그 복습하신다고 또는 복습한다고 에너지 다 쓰시면 안 돼요. 자, onClick alert. 어떻게 돼요? 잘 작동하나요? 자, 해볼까요? 자, 저는 요 클릭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경고창이 떴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사용자의 액티비티, 사용자의 어떤 행동을 시스템에게 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프로그래밍을 한 겁니다.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 경고창에 1이라고 출력한다라고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브라우저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로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프로그래밍에서 예약해 놓은 그 행위를 브라우저가 실행해 주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자, 어때요? 요걸 해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브라우저 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이제 슬슬 정의를 내릴 때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HTML을 뭐라고 했어요? HTML? HTML 정보입니다. 다들 아주 피곤한 표정으로 정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HTML은 정보입니다. 자, CSS는 뭐죠?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제어라고 합시다. 제어. 뭘 제어하냐? HTML을 제어해요. 자바스크립트가 CSS를 직접 제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제어합니다. 그럼 HTML을 제어하는 걸 통해서 이제 HTML이라는 건한번 화면에 찍히면 자기를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이한번 이미 화면에 렌더링이 끝난 HTML을 우리가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제를 이제 슬슬 완성을 해봅시다. 자. 자, 우리 예제는 openTutorials.html이죠? 저 파일을 열어보세요. 자,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기에 블랙, 화이트라는 버튼을 만들고 사용자가 블랙을 누르면 배경색은 검은색, 텍스트는 흰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화이트를 누르면 반대로 색깔이 반전돼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걸 통해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HTML을 제어하는 수단이라는 그러한 자바스크립트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이 예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면 일종의 등불 같은 걸 얻은 겁니다. 등대 같은 거예요. 그 지점을 따라서 이제 항해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브라우저의 디자인을 바꿔주는 능력이 없어요. 시각적인 거를. 시각적인 건 누가 담당할까요? CSS입니다. 반드시 CSS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걸 통해서 화면을 바꿀 수 있냐? HTML 코드를 바꾸는 걸 통해서 디자인을 바꿀 수 있어요. 잘 와닿지 않죠? 자, 먼저 차근차근 가면 다할수 있어요.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요 HTML 문서의 현재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뭘할 거냐면, 요 HTML의 이 바디의 클래스가 다크일 때, 자, HTML의 바디면, 여기 있는 모든 태그들의 부모죠? 예, 걔의 클래스가 다크일 때, 디자인이 반전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바디의 클래스명이 다크일 때의 CSS 효과를 여러분이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불행하게도 안 배운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다크. 이렇게 쓰고, 자, body.dark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body라는 태그가 dark라는 클래스네임을 가지고 있을 때 선택되는 선택자입니다. 예. 만약에 클래스네임이 dark가 없다면, 쟤는 선택되지 않겠죠. 그런가요? 예. 자, 이해가 점점 늦게 오죠?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검은색으로 할 건데 그러면 효과 이름이 뭘까요? 백그라운드 컬러죠. 예. 자,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유. 생존자가 많습니다. 늦게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디에 먹었기 때문에 껌껌해진 겁니다. 바깥처럼.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핑 한번 해봅시다. 시간 더 필요한 분 계세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 다크를 없애볼게요. 다크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크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 얘가 막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완성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 텍스트의 색깔을 흰색으로 하는 겁니다. 자, 바디의 클래스 네임이 다크일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하고,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 글자의 색깔은 화이트로 한다라는 겁니다. 저의 내용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실행해 보면. 어때요? 어두울 때 읽을 때좀 부담이 적은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예.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이용하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시간을 알아내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곧 알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색깔이 이렇게 휙휙 바뀌게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이벤트, 오케이. 자,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벤트가 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 있는 다크의 값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 자연스럽게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디자인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럴듯해요? 거짓말 같지 않아요? 네. 자, 그럼 그걸 하기 전에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엘리먼트에서 자, 여기엔 다크 요 값을 제가 지우면 흰색이 되고, 요거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요. 네, 아시죠? 제 말이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스크립트도 좋고, 버튼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겠죠. 그죠? 버튼을 만들어 봅시다. 자, 버튼을 어디다 만드냐면, 아무 데나 만들래요. 지금, 어디다 만들지 고민할 기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만듭시다. 아티클에. 화이트면 블랙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넘어가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 밑에 저는 이렇게 버튼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생겼어요? 자, 그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디자인이 바뀌도록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핑.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이벤트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벤트를 설치합시다. 자, 이벤트는 onClick이죠? 자, 여기 있는 onClick이란 저 이름은 약속되어 있어요. HTML에. onClick은 사용자가 그 onClick이 소재하고 있는 태그에 해당되는 버튼이나 그런 것들을 클릭했을 때, 그 onClick이라는 저 속성에
값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한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nClick의 속성 값은 반드시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갑니다. 약속이에요. 스타일이 약속이듯이 인라인 방식의 스타일 속성이 약속이듯이 onClick이라고 하는 저 HTML의 속성도 약속사항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드를 짜는데 자, 저는 우선 바디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디는 루트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루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임의의 값이에요. 루트가 아니라 뭐 뿌리로 해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왜 제가 저 바디를 아이디로 바디에다가 아이디 값을 줬냐면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를 하려면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을 저 바디라는 태그로도 식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코드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 값을 지정을 해서 좀 더 쉽게 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것은 예, 아니에요. 그냥 이따 해봅시다. 자, 이게 어떤 문법인지 100% 이해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alert을 100% 이해 못해도 걔를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100% 이해 못해도 일단 쓸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해는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돼요. 예. 아시다시피 지식이라는 게 항상 이론처럼 그렇게 선형적이지 않잖아요. 예, 사실은 얘들은 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애매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처럼. 예, 아직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모른다고 사용 못하는 거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앞에 있는 요거는 일단은 이해하지 맙시다. 그냥 저렇게 쓴다고 생각합시다. 자, get이라는 건 뭐예요? 얻다, 가져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엘리먼트는 태그랑 같은 뜻이에요. 어떤 태그를 얻는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by는 예, 뭐 무엇을 이용해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즉 id를 이용해서 태그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id는 root라는 그 id인 거죠. 그래서 요 안에다 root라고 넣게 되면 id 값이 root인 태그를 가져오는 게 이만큼입니다. 다시 자, 요만큼의 코드가 하는 일이 뭐냐? 자, 이렇게 생긴 태그를 가져오는 게 요 안에는 네모 박스가 하는 일입니다. 겨우 저걸 하기 위해서 저렇게 긴 줄이 필요해요. 저런 게 너무 짜증이 나서 나오는 게 jQuery 같은 겁니다. jQuery를 쓰면 정말 쉽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먼저 알고 개를 하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개를 하는 거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점을 찍어보세요. 점.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은 이렇게. 자, 나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자, 클래스 네임은 아유, 허리가 아프네요.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이렇게 합시다. set attribute, 점 set attribute, 그리고 클래스, 콤마, 공백. 자, 어트리뷰트 일단 쓰세요. 일단 안 괴롭힐게요. 자, 되셨어요? 자, 어트리뷰트는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속성. 속성, 클래스는 속성이에요? 클래스. 속성이죠. HTML 태그의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set이라는 건 또 뭐죠? 세팅한다, 바꾼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속성을 바꾼다라는 뜻이고, 어떤 속성을 바꿀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클래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속성을 바꿀 거다.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따옴표를 시작해서 따옴표로 봐도 끝났어요. 그거는 공백 문자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크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지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되면 다크라고 한 아이디 값이 루트인 태그에 클래스 값으로 다크가 있었으면 걔를 지운다는 뜻입니다. 그냥 언어적으로 이해하세요. 문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문법 설명드릴 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건데, 예, 일단 지금은 언어적으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onClick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dark라고 하는 거죠. 화면 잘 안 보이시죠? 자, 줄바꿈을 했는데 더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보이는 것보단 낫죠. 자, 됐어요? 네. 자, 어때요? 동작하나요? 네. 어때요? 그럴듯하죠? 예, 네, 별거 안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디자인이 확확 바뀌니까 막 기분이 확확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이 자바스크립트 요거를 요게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HTML을 동적으로 제어하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는 모습이에요. 누구신가요? 아, 제 뒤에 계신. 저는 어떤 분이 복화수를 하시는 줄 알고. 네, 바디요? 아이디 루트. 네. 네, 그 자바리 스크립트를 쓸 때는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걸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 쓰이는 거라고 아까 이해를 했는데. 네. 이렇게 인풋 타입 이런 것도 그냥 스크립트란 태그 별개가 자바스크립트 안에 어떤 함수인 건가요? 예, 여기에 있는 요 onClick이라는 거 있죠? 예. 요 속성, 자, 제가 여쭤볼게요. onClick은 HTML일까 아닐까요? onClick까지 HTML입니다. 그리고 onClick의 속성 값은 자바스크립트가 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onClick이죠. 자, input type text라고 했을 때
온 블러 얼럿 이렇게 자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자 input type text는 저거는 텍스트 필드를 출력해요.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예, 걸 출력한다는 겁니다. 자 on blur라고 하는 것은 on click과는 다른 이벤트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면 어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껌뻑껌뻑 하잖아요, 그죠? 저거는 on focus입니다. 제가 포커스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블러가 블러가 뭐죠? 무슨 뜻이에요? 희미해지는 거죠. 희미해진 뭐 이탈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탈했다는 뜻이에요. 포커스에서 예 사실 몰라서 물어봤어요. 자 이탈하다. 이탈하다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이렇게 등록해놓은 alert blur라고 하는 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자가 이탈했을 때 기억하고 있다가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요거는 비동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태그를 쓰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쭉 실행이 되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그 안에 있는 태그를 바로 실행시켜 주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이렇게 하면 요 웹페이지가 실행될 때 얼럿을 만나자마자 즉각 실행을 합니다. 저런 걸 동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이벤트는 어때요? 동기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일단 페이지가 딱 로딩이 끝난 거예요. 실행이 안 됐단 얘기예요. 그럼 언제 실행이 돼요?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즉 저 코드가 해석되는 시점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실행되도록 예약되어 있어요. 예, 비동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바디를 불러올 때 예. 그 태그를 직접 불러오면 복잡해서 편의상 아이디를 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클래스 네임도 지정되어 있는데 왜 그걸 건너뛰고 아이디를 클래스가 바디가 클래스 다크도 있고 아이디를 또 따로 만든 거죠? 예. 만약에 클래스를 쓰게 되면 클래스는 우리가 삭제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겟팅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겠죠. 물론 클래스 이름을 다른 걸로 복수를 주고 그 다른 놈의 이름을 쓴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냥 저는 아이디를 썼고 사실 저도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제어해서 요 HTML 코드를 제어하는 방식을 DOM이라고 합니다. DOM. 예, 옥돔 이런 거 아시죠? 옥돔. DOM. DOM인데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다 자유화를 했는데 이제 이건 되게 로우한 기술이 됐어요. 왜냐? 이거 기반으로 해서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자주 쓸만한 기능들을 미리 구현해 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아주 고수준의 아주 복잡한 연산들을 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아주 로우 레벨에서 다루는 거는 실제로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이해는 하셔야죠. 예. 이해는 하셔야 되고 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사용하려면 걔도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공부할 게 많아요, 또 걔들은. 예. 마치 우리가 삽질하는 데는 삽질을 배우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포크레인을 하려면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 따야자고 뭐 할 게 많잖아요. 물론 제이쿼리는 할 게 진짜 없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쓰시게 될 텐데 그러면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학습 곡선이 있다. 내가 이런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고수준의 기술을 쓰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 놓고 걔를 전력을 다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포크레인은 되게 쉽게 뭔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만 배분을 해요. 그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 도입하는 데 실패를 해요.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없어요? 질문 안 하신다고 빨리 안 끝나는데? 예. 네. 자, 질문하세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질문하죠. 예. 그 마지막에 알러 경고창 넣었잖아요. 예. 그거를 코드는 나중에 또 쓰고 싶고 살려고 싶고요. 근데 여기 동작만 안 하게 하려면은 주석 처리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부분이요? 요거요? 네. 요거? 요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코드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예, 브라우저 그 엔진은 저걸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 그 저런 것들은 일종의 메모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정말 없으신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이 지금 끝나냐? 아니에요. 앞으로 10분만 더 기다리세요. 예, 10분 뒤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만 붙잡아두려고 혈안이 돼 있죠? 왜냐하면 정리를 하고 끝내야죠. 오늘 한 거 정리하고 그리고 내일 할 거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보고 끝내야지 내일 우리가 만났을 때 덜 서먹합니다. 아시겠죠? 지적으로 덜 서먹해요. 그래야지. 자,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까? 네. 예. 오래 걸리죠, 가져오는데.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사실 그건 너무 거친 표현이고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동작하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에 서버를 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웹브라우저는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자기 컴퓨터에 깔려있는 서버에 요청을 해서 웹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웹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은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랫동안 어떤 한 일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고정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잡아드리면 나중에 그런 고정화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 자, 클라이언트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웹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자, 그럼 클라이언트는 뭘 하는 사람이죠? 갑이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버는 응답을 합니다. 자, 근데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지만 웹브라우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서버 쪽에 웹서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웹서버가 있고 이 웹서버의 제품이 우리 아파치 IIS 엔진엑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내일 아파치를 배울 겁니다. 아파치는 아주 유서 깊은 이 서버 시스템이고 인터넷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픈소스예요. 자, 그러면 이 웹서버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물론 우리 아직 웹서버에 접근하지도 않았지만 이 웹서버 컴퓨터 안에 서버 컴퓨터죠. 자, 이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HTML 파일이 있는 거예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웹서버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요청에 해당되는 서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또는 SSD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는 HTML 파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찾은 다음에 그걸 읽어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할 때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까지 가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웹서버가 자기한테 요청한 컴퓨터의 IP로 쏴주는 거예요. 핑! 둘 다 쏘는 겁니다. 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돌아가겠어요. 사람도 아닌데. 예.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웹브라우저는 다운로드를 받겠죠, 파일을. HTML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럼 그 HTML 파일,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고생해서 만든 그 HTML 파일을 다운받아서 거기 있는 문법에 따라서 쭉 해석을 하다가 거기에서 스크립트 스타일 태그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타일 태그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CSS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CSS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언제까지? 스타일 태그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쭉 가다가 오라 자바스크립트 태그가 나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맞게 해석해서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동작합니다. 동작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웹브라우저예요.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가 동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스크립트 태그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HTML 태그가 닫힐 때까지 더 이상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쭉 읽은 다음에 자기가 읽은 내용을 화면에 렌더링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보는 페이지. 우리가 보는 페이지는 사실은 그 이면에 HTML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내일부터 할 건 뭐냐? 내일부터 할 거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서버 컴퓨터가. 물론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직접 설치해도 되는데 그러면 좀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마존이라는 클라우드 환경도 소개해 드릴 겸 해서 제가 아마존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의 소유의 방식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제가 내일 설명드릴 거고 요거는 비단 엔지니어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보통 이 기술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시사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존 인프라에서 우리는 서버 컴퓨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웹서버를 설치할 거예요. 우리가 직접 설치합니다. 저도 엔지니어링 4년차에서 처음으로 설치해봤어요. 왜냐? 설치해주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다 뭘 까냐? PHP를 깝니다. 그리고 MySQL을 깔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요청을 하는데 그 URL 창에 요청한 파일의 끝에 자, 요런 이름이면 얘는 뭐죠? HTML 문서입니다. 만약에 이름이 이런 거면 뭐죠? 이건 PHP예요. 자, 그러면 요청이 들어가요. 요 파일의 이름을 가지고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받냐? PHP가 받을까요? 아니에요. 웹서버가 받습니다. 웹서버가 받습니다. 자, 그럼 웹서버는 요 파일의 이름을 봐요. 근데 얘 확장자가 뭐예요? PHP예요. 그러면 웹서버는 뭘 하냐? 얘는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확장자가 PHP인 파일은 누가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누가? PHP 엔진이. 마치 브라우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HP 엔진에게 야 이거 네가 해. 나 못하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PHP 엔진이 여기에 있는 저장소에서 hello.php라는 파일을 찾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치 HTML 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해석하듯이 PHP 문서를 PHP의 문법에 따라서 쭉 해석합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와중에 그 PHP 코드 중에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에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PHP의 명령이 있다면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서버에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접속해서 가져옵니다. 그 맥락에서 PHP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이 서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버는 응답합니다. MySQL. 자, MySQL도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어요.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MySQL이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 예를 들면 회원 정보 또는 최신 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예, 그런 것들을 요청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돌려주면, 자, 이 PHP가 뭘 하냐? 아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li 태그로 쭉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똑같이 PHP가 서버에서 HTML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가지고 막 루프를 막 돌면서 테이블 태그 테이블을 쭉 만드는 거예요.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취합해서 여기에 있는 웹서버에게 돌려줘요. 그럼 웹서버는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뒤에 PHP가 있는지 MySQL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딴 거 있는지 모릅니다. 예,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웹서버밖에 없는지 알아요. 얘는. 예, 처음에 웹서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냥 HTML이기 때문에 화면에 쭉 뿌려주고 끝나게 돼요. 복잡하죠? 예, 복잡한데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배울 게 이것보다 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걸 샅샅이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길죠? 근데 이게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여러분들 이걸 알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이걸 모르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러면서 한 발 한 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할 기분이 아니시죠?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조금 어렵지만 사실 클라이언트만 해도 여러분한테 익숙한 세계예요. 그래서 배울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서버는 익숙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배울 기회가 훨씬 희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웹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건, 앱을 만들건, 게임을 만들건, 그게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면 서버는 공통분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서버에 대한 일종의 트레이닝을 좀 받아두시면 기술의 전반적인 모양새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빠지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예.